팬들을 미치고 싶어 하게 만드는 원조 K-POP 레전드. 요즘 보는 사람 입맛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소식 세포 박선나라. 여기 산드라가 코첼라 페스티벌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7년 만에 소연이는 완전체 무대로 화제가 됐는데 이게 뭐 사실 어떤 그 앞으로 이제 그 활동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활동은 아니고요. 우연찮게 이제 CLC가 코첼라 페스티벌에 이제 초청이 됐고 그래서 저희를 모았어요. 하루는 모아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래요? 했는데 그동안 사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그 오퍼들이 많았어요. 예. 뭐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뭐 시상식에서 나와달라 되게 많았는데 항상 이게 어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신기하게 냈다 한 번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코첼라 측에서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조건을 걸고 저희 각서까지 다 썼어요. 비밀을 지키겠다. 비밀을 누설할 경우 뭐 돈도 물어내고 공연 아예 취소하는 걸로. 그래서 회사에도 모르게 넷이서 정말 힘들게 갔어요. 너무 어려웠겠다. 첩보 작전이었겠다. 본인들의 회사도 모르게 했다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같은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네 군데다 보니 한두 명 알게 되면 그래, 너만 알고 있어? 얘기하면 다 퍼지지. 소문이 나니까 냈다 이제 약속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지 씨가 댄스 아카데미를 하는데 밤 10시에 수업이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럼 매일 10시에 가서 몰래. 원래 가서 했죠. 마스크 쓰고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매니저님한테도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고. 와, 진짜 저 진짜 여기 연습했는데 저기 한 번에 끝내기 좀 아쉽긴 하네. 네. 너무 아쉬워서 끝나고 다들 오열했어요. 너무 헤어지기 싫고. 머리는 그 야자수로 했어요? 어떤 걸로 했어요? 베지터 머리라고 이 쫙 세우는 머리를 했는데 멀쩡하던데요, 이렇게 딱. 네네네. 이렇게 서서 어떻게 그 머리를 그렇게 했어? 그리고 제품을 엄청 뿌려야 돼요. 그렇죠. 머리에 제 청춘을 바쳐가지고 그래. 지금 너무 많이 빠져요. 머리가 지금 아주 그래서 오늘 곧게 빚고 왔네. 다소고 타네. 오늘 또 공중파니까 참하게 했어요. 네, 잘했어요. 공중파 죽여버리자. 시간 빚을 진 라스 MC가 또 있다고요? 네네 있습니다. 네 우리 한원민님. 아이고 예예. 예. 제가 뮤지컬을 하나 했는데. 특이하게도 SNL 제작진분들이 하신 거였어요, 그 작품이. 그래서 연출님이 처음 리딩할 때부터 라면 먹고 갈래? 라고 남자를 꼬시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거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안영미처럼 해줘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약간 그런 건데 섹시하게, 섹시하게 꼬시는 거. 섹시를 어필하는 거 뭐 이런 거. 네. 근데 제가 신분이 없는데 이 낯가리는 제가 연락을 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레슨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 먹고 갈래 그거 하나를? 예, 열심히 한다. 근데 그때 너무 바쁘시고 해서 못 만났는데 와, 너무 감동이었던 게 영상을 셀카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원격 수업이었나? 네, 원격으로 뭐 라면 먹고 갈래? 막 이런 걸 해주셨었거든요. 아, 이거였어요. 라면 먹고 갈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걸 레슨용으로 보내준 거야? 이걸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연출님이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제 스타일로 했죠. 그냥 수줍게 이렇게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해서 밥을 사겠다고 몇 번을 연락을 했는데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샀어요. 본인도 사실 그거 보내고 개면적 너무 또 개면적인 거야. 생각에는 저기 남편분한테 보내던 거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랬을 수도 산다나 씨가 요즘에 먹방계 색깔로 등극을 했습니다. 아, 핫하죠. 반전이에요, 반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요즘 박소연 언니랑 소식좌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밥맛 없는 언니들이라고 그걸 하는데 팬덤까지 형성이 될 정도로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요즘 그래서 대식좌 분들을 초대를 해서 강의를 듣거든요. 배우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좀 밥맛 떨어진다고 못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소식좌 중에서는 제일 대식좌인 편인데 소식좌 중에서 대식좌? 그쵸, 그쵸. 음식을 많이 시켜요. 많이 시키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되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배운 게 있어서 이제 좀 많이 거듭나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 이혜정 쌤이랑 홍윤아 씨가 나와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저희가
식당에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자세부터 바꾸라고.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건 누가 말한 게 스스로 말했다는 얘기야. 주방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방을 쳐다보래. 그래. 그래. 야, 오 제대로 배웠네. 근데 주방. 이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지금은 서연 언니랑 저랑 안 시켜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소식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먹어요. 아. 입맛이 없어서 바나나 하나로 아. 이제 나눠서 먹기도 하고. 하루요? 없을 때 기준. 원래 그 아이돌 준비를 하면서 입맛을 잃은 거 아니면 원래 좀 집안이. 그러니까 원래 집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엄마도 엄마 밥 먹을래? 저녁 먹을래? 그러면 아니 점심 먹어서 안 먹는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천둥이도 단체방에 가족방에 문자를 해요. 치킨 먹을 사람. 그럼 집에 식구가 네 명이 다 있으면 시켜요. 혼자 있으면 못 먹으니까. 아 그래? 가족이 그렇구나. 치킨 집안에 장수해요? 네 장수 마을 다 갈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래 얘기해. 네, 술 마실 때 숙취해소제 먹다가 배가 불러서 술을 못 마셔. 아, 진짜? 왜냐면 세 가지를 먹어야 돼요. 너무 재밌네. 액체로 봤냐 그거 먹고 물 마셔야 되잖아요. 아 물배가 차서 술을 못 마셔요. 아 그래 맞아 맞아.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내 생애 최고의 폭식이 있어요. 뭐 방송 이런 거 끼지 말고. 독립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라면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와 최대 폭식. 그렇죠 그렇죠. 하나를 왜냐하면 어릴 때는 라면 한 봉지로 일주일 동안 조금씩 잘라서 끓여 먹었어요.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는? 네. 스프도 조금만 넣고? 네네. 머그팩 같은 데다가 끓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또 소식조라 슬픈 게 맥주 광고를 데뷔하자마자 단독으로 한 거예요. 이민호 씨랑 같이. 네, 너무 신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더럽게 맛없이 마신다고. 네. 왜냐면 이게 벌컥 마셔야 되는데. 마시고 캬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캬를 진짜 한 500만 번 찍었거든요. 광고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재계약 못하고. 네. 재계약도 못하고. 이제 네. 사수리가 잘 나오는 거. 요즘은 잘합니다. 네. 오! 우리 소식좌 산다라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긴 먹방이 있었죠. 되게 항상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저 주위의 친구들이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ASMR이 너무 좋다고. 아니 난 제가 죄송한데 정말 먹을 게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본인 얘기하는데 잠깐. 그런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귀여운 게 없나? 그거를 야. 다시 시작하려고 한 제가 좀 너무 곁들여주고 싶었다고 곁들여주고 싶었다고? 제가 도와주는 것 봐서도 곁들여주고 싶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은 되게 많이 먹을 것처럼 거절을 안 해요 음식 다 시켜요 그런데 안 먹어 아, 충격받은 먹방이 뭐예요? 네 근데 저는 무조건 작아야 먹거든요 뭐 김밥도 꼬마김밥 그리고 고기 썰 때 손톱만큼 이만큼 썰어서 그래야 씹혀요 약간 그 뿌띠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네네 그래서 우동을 면 세 가닥을 제가 면치기를 맛깔나게 했거든요 세 가닥을? 네. 우동이면 그래도 나름 좀 야, 면치기를 네. 아, 면, 잘해요 면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세 가닥 면치기 오! 오! 면치기 오 좋다 자 면치기 갑니다 아이고 그래도 끊지 않고 했어요 면치기 제대로 배워서 했어요 그 면치기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면치기 소리가 후루룩이 아니고 쪼록쪼록이다 약간 일본 사람이 다셨나 봐 쪼록쪼록이다 면치기가 아니라 면이 산다라를 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옹졸한 면치기다 비열한 면치기 아~ 비열했어 저는 뭐 라면, 냉면, 먹습니다. 우동 다 돼요 평생 소식자로 살다가 입 터졌던 시기가 또 있다고요? 아, 네네, 입맛이? 있어요. 네. 평생 한 30kg대로 살았어요. 38, 9. 아, 그래? 매년 활동 때도 계속. 키가 한 160 정도는 되시잖아. 키가 몇이에요? 키가 160이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 요즘 어린 친구들이 아, 저런 몸매를 가지려면 162에 38kg가 맞아. 맞구나라는. 아, 잘못 시그널 줄 수 있어요. 맞아. 네. 아, 좋은 생각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저 160도 안 돼요. 디테일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지키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좋아. 네, 네,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군대 때도 저체중인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니, 제가 행군 가방이 20kg인데 30몇kg인데 행군 가방을 메고 산악에 보냈다는 거는 정말.
일렬로 열 맞아? 행군하고 나서 샤워를 텄어요. 제가 한국에 안 살았다 보니까 공중목욕탕을 안 갔는데 그날 그냥 다 같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이토졌던 시기는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그 비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을 3년 4년을 했는데 거기 또 김숙 언니 계시고 박나래 씨 박나래 씨 잘 먹어. 네, 그 두 분이 거의 이 정도 되는 테이블을 꽉 가득 채우고 먹더라고요, 식사를. 어느샌가 제가 숙 언니를 따라서 아침에 콩나물국밥을 때려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이가 된다. 그래서 인생 최대 몸무게 찍었어요. 아, 맞아. 46kg. 46kg? 예. 오, 진짜 많이 찍었네. 그 프로그램 할 때 배가 나와서 막 꿀꿀꿀 이런 진짜로? 캡처가 많이 당했어요, 그때. 아, 46이야? 예. 그리고 또 팬들도 건강도 걱정하고 그랬었어요. 네, 산다라. 네. 트웨니언 활동 당시에 실험 정신을 발휘한 분야가 또 있었다고요? 네, 저는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많이 솟았잖아. 아, 네, 그러니까 네. 평소에 이걸 분출하지 못하는 걸 다 머리로 했나 봐요. 하나 모았구만. 네. 오, 오, 오. 그래서 데뷔 때부터 뭐 야자수부터 반상. 맞아요. 그게 굉장히 또 파격적이었어요.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했었고. 맞아. 놀아 좋아하고 뭐 영감을 좀 나누고 그러나요? 네. 라이벌이. 삼각김밥 뭐 탐나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탐나요? 네, 제가 원래 독보적이었거든요. 그렇지. 기본 김밥을 보고 그다음에 삼각김밥. 근데 서로 오마주하는 거죠 뭐. 네, 근데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한 게 우리는 여자이기보다 무대에선 아티스트가 되자. 해서 이렇게 실험적인 걸 했는데 하필 반삭을 했을 때 네. 제가 연애 중이었던 거예요. 사실 연애를 거의 안 했거든요. 뭐 메이크업 하고 그럼 되게 섹시해요. 이 머리 자체가. 네. 근데 메이크업 지우고 집에서 파자마 차림이면 되게 되게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약간 살짝 축축해요. 근데다가 제가 그런 화려한 머리를 하고 민낯으로 있으면은 그치. 네, 제가 거울 보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무렵 그분이 이 머리 해도 이뻐라고 얘기를 해서 야 사랑이지. 사랑이야.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헤어스타일 혹시? 베지타 헤어라고 머리 코첼라 때도 했던 여기 있어요. 한 50, 60cm 되는 것 같은데? 상체만한데? 베지타 머리가 아니라 촛불 같다, 촛불. 예, 초사이언 머리인데 그냥 샴푸하면 안 풀어져요, 이게. 부정적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막 4-5번 해야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샵에서 이제 방송국 갈 때 썬루프가 없으면 디스크 와요 진짜 이러고 가요. 아 어떡해. 썬루프 내리고 걸어. 맞아 맞아. 안첼라 때 사실 비밀이니까 공연장 가는 차 안에서도 CL이 다들 수그레야 막 이러는데 제 머리 저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애썼네. 네. 아, 진짜 애썼다. 진짜 정말. 네. 그게 또 그때가 사막이고 강풍이 저희 무대 직전에 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재난 영화 같은 상황에 모래도 날리고 하는데 이 머리가 웬만하면 안 들리는데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넘어가면 좀 수액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면 숙제 머리인데.